경을 잃은 그대에게 안녕하세요. 아는구TV의 DJ 훈이에요. 먼저 BP의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서 김유진님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휴가 내내 집에서 술만 마셔서 걱정입니다. 게다가 어젠 비가 300mm 넘게 왔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300 왔어요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 맥주 500 시켰는데 300 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젠장 망한 것 같은데. 어쨌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런 남편 어쩌죠? 네, 김유지 씨. 뭐가 이렇게 뭐가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김유지 씨의 남편이 술고래군요. 고래하면 이번 홍수에 떠내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술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남편분에게 노래 띄워달라면서 이 노래 신청하셨네요. 티아라가 부릅니다. 너 때문에 미쳐. 자,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제가 오프닝을 좀 심하게 시작했는데 저는 뭐 이분하고 상관없는 다른 진짜 오프닝으로 한 겁니다. 자, 이번에 두 분 모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부정과 싸우는 안원구청장님과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앞장서는 상남자 우리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우리 안한 브라더스입니다. 안한 브라더스. 양한, 쌍한. 양한, 쌍한. 양한이 요새 중국하고 대만하고 요새 네. 양한, 양한 관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한 브라더스. 안한 브라더스. 예. 두 분은 원래 친분이 좀 있으시죠? 아유, 국장님 예. 저기 다스 누구 겁니까 할 때부터 예. 뭐 저희들이 존경과 응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 그럼 친하시면 손을 한번 잡고. 예. 아, 예. 아, 진짜 친하신 거 맞습니다. 원래 안 친하면 이렇게 손을 잘 안 잡거든요. 예. 아, 그러면 아신지는 두 분은 뭐 한 몇 년 정도 한 오래됐죠. 예, 예. 뉴스공장 출연하고 왔다 출연할 때니까 한 몇 년이 됐죠. 또 예전에 그 이렇게 정치개혁 운동하실 때도 뵀었고. 네, 네. 예. 근데 사실 시작하기 전까지 두 분이 대화는 안 놔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 스튜디오가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네, 네, 네. 배경에 용화대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웃겨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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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네. 지금 푹 빠지셨던 거예요. 저 용화대를 제가 그 처리하는 게 제 꿈인데 네, 네, 네. 아, 그래요? 처단이라고 말하려다가 우리 저 팟빵 네. 올해 붙을까 봐 예, 그 품격을 생각해서 안원구TV 품격에서 처리 처분 처분 네. 아니 그 저희도 이렇게 품격 있게 라디오 오프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어우 예, 대단했어요. 예. 예. 웃기지가 않아서 문제일 뿐이지. 아 약간 예. 웃겼어요. 아, 300mm는 다행입니다. 제가 연기가 좀 딸려서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도 우리 안원구 청장님이 이번에 이 유튜버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시고 난 후에 지금 구독자 2만이 넘으셨습니다. 아, 예. 아 그래서 혹시 그 제가 그 미리 그 유튜버 선배로서 네. 좀 뭐 이렇게 좀 덕담 같은 거 아니면 노하우 같은 거 좀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무슨 유튜버 선배입니까? 네. 아니, 아, 채널을 또 운영하시니까 저도 올해 네. 초에 어쨌든 이번 대선에 네, 네. 너무 언론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 윤석열 그 출근할 때도 네. 왜 국민을 사과하지 않느냐 어허. 어떻게 쇄신할 거냐 묻지 않고 무슨 대통령님 화이팅하는 미친 놈도 있었잖아요. 뭐야 그게? 네. 아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윤석열이 기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언론 권력이 언론한테 도와달라는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심각했는데 그거 하나 지적하는 자들이 없잖아요. 뭐 미디어 오늘에만 조금 비판이 그렇죠. 나왔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언론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도 안진걸 TV를 이제 네, 올해 처음 네, 네, 만들어서 저희는 이제 한 이제 곧 있으면 5만 구독자. 아~ 참 힘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도 네. 힘들고. 근데 우리 안 소장님은 밖에서 지금 현장에서 직접 그렇죠. 집회하고 뭐 알리고 하는데 지금 아마 최 전선에서 지금 그렇죠, 그렇죠. 장수로 지금 뛰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소장님이 주신 겁니다. 예, 예, 예. 피켓도. 예. 예. 제가 좋아하는 이 피켓 너무 많이 입는다 보니까 네네네네. 김건희 구속 처벌이 예. 지금 뒤에는. 이렇게 갈라져 있네요. 예, 예 이렇게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현장에서 직접 들고 계시는 그 피켓들이죠. 예, 예. 김건희 특검, 김건희 예. 구속 처벌. 윤석열 네, 퇴진 집가수장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 퇴진 뭐. 아 요거를 제가 들고 있으니까 네. 진짜 어디 뭐 파업하는 사람 같고 청장님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아 듣진 않으시고요. 아. 우리 또 항상 저는 이제 우리 안원구TV 구독하기 아 이거 이런 것까지 준비해 예. 오셨어요. 하나는 제가 들어볼게요. 예. 아 좋은 것만 드시오. 구독하기 좋아요 안원구TV 좋은 것만 들어요. 예, 예. 아 좋습니다. 안원구TV 안진걸TV 함께 가자 10만 상생상생 약간 6시내 고향 느낌이 나는데 지금 좋습니다. 6시내 고향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근데 지금 오시는 길에 엄청 지금 도로가 난리 났었다고. 아, 네. TBS 라디오를 가는 길이었는데요. 네. 국회 뒷길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쵸, 저 그리 갔으면 고립될 뻔했어요. 국회 뒷길 그 내비가 네. 그리 가라 그랬는데 내비게이션이 지금 차량 통제를 파악을 못 하나 봐요. 그래갖고 클럽했는데 다행히 페트로카가 진입을 막고 네. 있어가지고 네. 이제 다른 길로 해서 우회해서 네, TBS 갔는데 뭐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처음에는 간병문로가 차단됐대요. 근데 올림픽대로 가니까 올림픽대로가 또 차단돼가지고 올림픽대로 갔다가 간병문로 갔다가 이렇게 겨우. 예. 그래서 방송은 무사히 예. 마치셨고. 예, TBS 허리케인 라디오 예. 갔다 왔습니다. 재난 특별 방송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침수 피해, 뭐 정전 피해 심각하기 때문에 네네. 뭐 예를면 이제 상공인 소상공인들 엄청 속상하시잖아요. 그럼 그렇죠, 침수 그렇죠. 피해 지원금 재난이 2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예. 그다음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되면 더 지원금이 올라가는데 네. 이 정도의 제 지금 20분 가까이가 네네. 지금 돌아가시고 실종도 됐는데 아이고야. 그리고 계속 비가 더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강남 일대를 예. 뭐 강남 아래쪽에 주로 발생했으니까요. 네. 특히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뭐 뒤에 용화대도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물난리 네. 어제 이미 예고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고 됐었죠. 근데 이 윤석열 세력이나 국민의힘당은 네.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 윤석열은 맞습니다. 아예 1박 네. 2일간 사라졌고요. 네. 오세훈도 10시에 나타났습니다. 퇴근에 또 네, 다시 복귀한 거죠. 상황인데 네. 그다음에 우리 밥방 오려는 마포구청장은 밥 먹었고 먹방. 막 먹방을 올려놓고 네. 너무 맛있어. 비 오는 날 이거지. 막 폭우로 네. 완전히 예. 퇴근길 걱정하고 고립되어 있고 이미 지금 사고가 생겼는데 맞습니다. 예. 아, 참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빨리 몰아내는 아, 빨리 몰아내야겠다. 예. 이제 이런 생각. 아 지금 마침 예. 사진이 나가고 있네요. 마포구청장 비 오는 예. 날 전 꿀맛. 비 오는 날 전 꿀맛. 그런데 윤석열 씨가 집에 앉아가지고 뭐 국무총리하고 행안부 장관하고를 저희가 뭐 그 상황을 동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왜 그랬냐 하니까 못 나가가지고 그랬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그로비스타 위치를 다 알잖아요. 아 그럼요. 잘 알죠. 그 구릉이거든요. 여기가 언덕 꼭대기예요. 예 거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못 다닐 정도면 서울 시내가 다 잠겨야 되는 거예요. 예예. 안 그래도 아까 그 부근에 사는 이재일 변호사라는 분을 또 방송했었는데요. 네. 다른 방송에서 그분이 증언해요. 어허. 그 일대 사시니까 그 서초동 법원 압도로인데 네. 가장 높은 데예요 서초동에서. 근데 윤석열이 대놓고 거짓말한 거예요. 나가려고 했으나 주변이 침수돼서 못 나갔대요. 아유, 너무 거짓말. 그건 침수가 안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헬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경찰 그다음에 뭐 전문가들이 수백 명이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는데 만만 보면 얼마든지 하죠. 나왔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경호 인력들 때문에 그 고생 시킬까봐. 아니 그렇게 남 배려 잘하는 사람이 왜 그때 이거 예. 근데 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이 또 계속 바뀌어요. 맞아요. 심지어는 퇴근할 때 퇴근해서 보니까 이미 아파트들이 저층이 침수된 걸 봤대요. 맞대요. 아 그러면 퇴근을 안 하고 해야지.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느닷없이. 그럼 퇴근길에 뒤로 돌려서 용화대로 가서 이러면 반지 하나 저지대 있는 분들 지금 침수되게 생겼다. 그렇죠. 내가 봤다. 네. 큰일 났다. 다 나오시거나 조심해라. 네. 했으면 그 신림동의 참극 같은 거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맞습니다. 윤석열이나 그다음에 안전의 최고 책임자인 행정안전부장 국무총리 이 사람들 지금 방역에 코로나 방역에서도 안 보이잖아요. 네.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금 이 사람이 검찰 공안부장 같아요. 뭐 사실 그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 현장에 가서 네, 네, 네.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는데 경찰 장악이 안 돼서 경찰들이 그걸 거부해갖고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코로나 방역 아예 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요. 한덕수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요. 그렇죠. 아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아예 물난리가 난리 났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세력은 아예 없었다. 이게 더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경결롭게도 예. 우리가 그 2011년하고 2009년인가요? 예. 그때 강남에 물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예. 그때도 이제 그래서 오세이돈이라는 예. 오세이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날 때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원래 책정돼 있는 이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산을 갖다가 그 4, 5년 만에 400억 이상 450억 가까운 예산을 책정이 돼 있었는데 그 돈을 하나 또 계속 줄여가지고 마지막에 오세훈이가 그만둔 시점이 2011년도인가요? 그때까지 네네. 거의 10억 몇십억도 안 되는
돈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네. 4,500억 건을 줄여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그냥 그 천재가 아니라 네. 그 오세훈의 인재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번에도 하수시설관리 관련 예산을 900억 원을 삭감을 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요것도 지금 그것도 논란이 지금 되잖아요. 작년 그렇죠. 그 2021년에 지금 오세훈이가 보궐로 돼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올해까지 지금 또 지금 그렇게 줄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천 원 가까운 돈을 줄여 버리니까. 이게 더 심각한 게 2020년도에도 폭우 피해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뭐 굉장히 뭐 기동적이고 네네네. 신속하게 입체적으로 대응했었고 맞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기후 위기 또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계속 이런 기상이변이 많이 그쵸, 생긴다는 그쵸. 건 뻔한 상황이잖아요. 아, 알죠. 네,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한덕수 등이 이번에 조심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세훈은 이전에 서울시장 하면서 오세훈으로 엄청난 그쵸. 잘못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예를 들면 침수나 폭우 사고 대비 맞습니다. 예산을 늘렸어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줄였고 어딜 갔다 온 건지 10시에 윤석열이랑 둘이 술 먹다 온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냥 음모론을 제기해봅니다. 그, 예, 그렇죠. 윤석열은 그냥 집에서 계속 술을 먹은 거고 오세훈이는 거기서 먹다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닌가라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이지만 하도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다. 예. 이 나, 만약에 다시 한번 만약에 오세훈이하고 윤석열이랑 한독수가 초저녁부터 저지대 반지하, 그렇죠. 그다음에 지하 건물들 다 지금 조심해라. 차량도 주차장도 조심하고 그렇죠. 특히 반지하 사는 분들 조심해라고 또는 대피해라고 또는 침수 안 되도록 조심해라고 네. 그랬으면 네. 안타까운 억울한 그 지금 신림동에서 세 분 돌아다니시는 그걸 막을 수 있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너무 그래서 애통하고 더 속상하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지율이 10%대로 갈 거다. 아, 10%대로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또 퇴진운동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예, 예.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들고 있습니다. 퇴진운동 요거를 피켓을 제가 또 다른 얘기 많이 있군요. 예, 피켓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아, 뭐 보따리 장수가 예, 많이 가져오셨어요. 피켓 장수입니다. 피켓 장수. 예, 예. 피켓 이런 장수는 저희가 있고요. 늘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 예. 이제 그 커뮤니티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오세훈 시장이 그때 이제 무상급식으로 안 돼서 쫓겨나더니 본인이 나가더니 이번에 무상 급수를 줬다. 예. 무료로 지금 물을 그냥 강남에다 폭탄을 뿌려줬다. 예. 이런 놀리는 그런 내용들이 막 돌더라고요. 사람들이 열받고 속상하니까 예. 왜 자꾸 오세훈 시절에 예. 또 윤석열 시절에 우리 보수라는 자들이 사실 보수도 아니고 극우 극단주자들인데 맨 극우 극단주 예. 유튜브나 보고 있잖아요. 지금 무속인들한테 푹 빠졌고 이 자들이 오히려 안보도 잘못하고 네네. 보수면 국민 안전에 가장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네. 안보와 국민 안전 안보 안전 오히려 더 엉망입니다. 네. 그걸 또 이미 잘못을 해놓고도 네. 반복적으로 발생한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 세금 깎아가지고 어디다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 그 아껴가지고 어디다 쓴 거예요? 그 보니까 뭐 세계 최대 대관람차 만든다고 그 오세훈 형이 뭐 이렇게 막 뉴스에도 내보내고 그러던데. 오세훈 씨가 처음에 있을 때 한 게 햇빛 둥둥섬이라고. 새빛 둥둥섬. 아우 귀여웠어. 햇빛 둥둥섬. 아유 귀엽습니다. 새빛 둥둥섬. 예, 예. 한국장 별명이 그게 세금 둥둥섬이었죠. 세금 둥둥섬. 맞아 세금 둥둥섬. 내 체력을 써가지고. 예. 그 한때 또 처분해가지고 처분한다고 또 한참씩 그러고 대우 조선에다 그걸 팔려고. 그런 일도 있었죠. 아 진짜 돈 그러면 뭐든지 짓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치적을 좀 이렇게 보여줄 만한 그런 것들에다가 안전 세금을 다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쇼를 하는 거죠. 아, 쇼. 예, 본인의 치적을 과시하는데 예, 예, 예. 이명박이 청계천으로 맞습니다. 유명해졌으니까 맞습니다. 자기도 뭔가 하나 터뜨려서 그런 관련 재벌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예산 엄청 쓰면서 그거 내가 저거 내가 있다 이런 걸로 그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굉장히 이제 저열한 옛날에 이제 개발 독재 시절이나 가능했던 사고를 맞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걸 네. 내가 있다 하려고 해도 그걸 봐줄 만한 국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예. 봐줄 국민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이 피해에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셨죠? 네. 그 대부분 돌아가신 분이 반지하에 살거나 막 이런 분들 예. 진짜 안타까운 분들이 참 제일 그런 피해는 그런 분들이 있는 예. 거잖아요. 모든 자연재해가 이제 발생하면 사실 자연재해는 인재 성격이 예. 상당히 섞이게 되는데 그 인재로 인해서 그렇죠. 보통은 사회 경제 약자나 신체적 약자들이 많이 희생이 됩니다. 네네. 전 세계 공통적으로 그렇죠. 하면 대한민국이 문명화된 민주국가라면
그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써야 되는 거죠. 대통령 집무실을 용화대로 옮기는데 수천억을 쓰고 가, 전혀 상관 갈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미국에 가가지고 뭐로 간 거예요? 뭐 5천만, 5, 6천만 원을 세금을 쓰고 뭐 딸과 처, 조카 등의 입시 부정을 막기 위해서 갔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일정도 헐렁해요. 며칠 뭐 예, 7, 8일 썼는데 예, 7, 8일 동안에 그냥 출장비만 예, 5천억을, 5천만 원을 썼어요. 예. 썼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바빠 이 사람이 자 검찰총장도 겸하고 그렇죠. 있죠. 민정수석도 겸하고 있죠. 인사수석도 겸하고 술 있죠. 술 친구도 해주고 있죠. 예. 예. 윤석열 아니, 앞잡이 윤석열 앞잡이 역할도 하죠. 예. 정치 플레이하죠. 언론 플레이하죠. 그렇죠. 바쁜 사람인데 예. 갑자기 지금 국정의 질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예. 느닷없이 지금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예. 9일짜리.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예. 뭐라고 온 거냐. 그러니까 저기 가서 법무부 장관도 못 만나고 왔어요 또. 아, 기사에도 차관도 못 만나고. 네, 차관 차관보를 네. 만났어요. 형사 국장을 만났어요. 그게 차관보 차관보를 네. 만났다는 거죠. 근데 그 일정 중 사흘이 뭔가 없어요. 제대로 된 보고가. 이걸 뭐 했냐 이거요. 그때 동안 또 이 일정 중에.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제 예. 소장님 말씀하신 혹시나 자신의 개인의 뭔가 그런 것들을 이게 좀 처리하려고 한 이제 네. 한동훈 보면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 그 딸 예. 알렉산 예. 지금 엄청난 지금 이름 좋다 알렉스 예. 스펙 비리 의혹에 휩싸였죠. 의혹이 아니죠. 지금 팩트로 다 확인이 됐죠. 뭐 앱 경연대 자기 저는 일단 발음 빼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런 건 저는 발음 뺍니다. 아니요 빠르거든요 뭐, 저는. 저는 뭐 예. 한동훈하고 윤석열 김건희 전면전 중이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앱 경연대에 돈 주고 사가지고 어허. 출품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한동훈이 말한 업무 방해입니다. 남의 티끌만한 잘못은 태산으로 만들었고 그래.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죽였습니까? 네. 그래놓고 본인들은 그렇게 나쁜 짓 내놓고 아무 문제 없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어허, 또 있다, 이런 있다. 이런 피켓도 갖고 다니잖아요. 뭐 피켓 장인입니다. 야, 야 온갖 비례도 내로남불로만 묻지. 내가 네. 나는 한동훈 김건희를 윤석열이다. 이자들의 특징이 자기들이 잘못이 엄청 많거든요. 절대 인정도 사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하시니까 개사가 해버린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개사가 유명한 네. 또 개사가 됐었죠. 네. 또 사과해라니까 경력 조작 다 밝혀졌는데 상습 사기거든요. 근데 대남편 사과를 했잖아요. 아, 우리 남편을 처음 만났네. 네. 맞아 맞아요. 네. 어제 눈물 나더라고요. 무슨 동창인 줄 알았어요. 남편한테 미안해요. 부풀리 잘 보기 위해서 부풀렸어요. 오늘 어쨌든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인정했어요. 그럼 그것은 남들이 그렇게 상습 경력 네. 사기하면 구속돼요. 맞습니다, 그 정도면. 맞습니다. 예. 구속 원벌로 하면 되는데. 한 번만 해도 구속당할 판국이에요. 예. 예. 주가 조작으로도 검찰에 소환 안 하고. 예. 경찰이 논문도 지금 괜찮다고 예. 논문 표절 아. 그 범죄도 예. 국민대가 봐주고. 아니, 벌 받는 것 같으니까 이만 내리세요. 아. 아니요. 좀 벌을 받더라도 아, 예, 예. 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집단의 후한 무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에 다행히 연세대가 국민당 네. 달리 저기 한동훈 처조카 예, 예. 그러니까 딸 말고 또 처조카가 있어요. 어. 누구냐면 진은정의 언니 진민정. 그 미국 미국에서 이렇게 불법 예, 예. 불법 스펙을 예, 예. 주도한다는 예, 예. 불법 스펙 불법 입시 브로커라는 예, 예.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연세대 이모 교수 의대 이모 교수하고 논문을 써요. 처조카가 고등학생인데 아주 내용도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예. 근데 그걸 또 이상한 저널에 실어요. 그렇게 스펙을 쌓고 또 미국 대학을 가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처남댁이 누구냐면 그 한동훈의 처남인 진동균 검사 네. 성폭력으로 구속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구속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집단의 비호를 받았다는 네네. 임은정 검사의 폭로가 네. 있었죠. 그러니까 엉망입니다. 야 그쪽에 카르텔이 있네. 그렇게 나쁜 짓 하고도 한동훈 보셨죠 여러분. 단 한 번도 사과나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아유, 안 하죠.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잖아요. 큰 네. 소리 치잖아요. 네. 주민등록 위반했죠. 네. 그다음에 부동산 위장 저기 다운 계약서 인정했죠. 계약서. 네. 탈세했죠. 그건 뭐 거의 뭐 기본 네. 탑재 소득공제도 탈세하는 거 인정했죠.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인데 법을 몇 개로 어겼어요. 네, 네. 저, 미국 같았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그만뒀습니다. 석고 대죄하고. 근데 네. 오히려 더 큰 소리 쳐요. 야, 니들은 잘했냐는 식으로 뭐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합법으로 소장님 막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막 이런 걸 우리 친구들로 친다면 되게 막 얄미운 친구잖아요 이런 친구 보면 에이, 벌써 괜히 막 이상하게 벌써 우리 친구도 이제 옛날 표현은 벌써 네. 다구리 해버렸죠.
에이 빌어먹을로 나쁜 안 돌아주고 그러면서 끌고 가가지고 쟤는 모든 폭력을 싫어하니까 이제 네. 다구리 이제 진짜 물리적 폭력보다는 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한동훈 네. 장관이 지금 우리 소장님보다 어리죠 나이가. 뭐 약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구약번이라는 것 같아요. 구약번 네. 그러면 이제 뭐 한 살 차이로. 예 저는 한 살 차이. 구약번입니다. 아니요 학번은 중요하지 네. 않아요. 네. 그러니까 동생한테 얘기하듯이 만약에 후배라면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냥 아니, 뭐, 솔직하게. 아니 뭐 사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네. 뭐 반말할 필요는 없지만 네. 네. 한동훈 씨 본인을 네. 남의 지금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해서 오픈북 실험을 업무방해로 그렇죠. 기소를 했잖아요. 네. 최강훈 인턴십에 대해서는요. 16시간 인턴십 봉사 훈련을 했는데 네. 6시간이 안 찬다라고 해서 또 업무방해로 대대 수사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은 지금 인천시장상을 550일시간을 일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완전 거짓말이 옵니다. 어떻게 그 바쁜 국제고등학교 다니는 체대고등학교 다니는 그 딸이 뭐 보니까 막 논문도 맞아요. 여러 개를 썼죠. 뭐 앱 경연대도 내죠. 논문 뭐 컴퓨터도 한국 수리으로부터 컴퓨터도 네. 50대 받아갖고 복지관에도 보내고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바쁘잖아요. 어떻게 인천에서 550시간 합니까? 네. 서울시에도 그렇게 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자기 무슨 단체에서 2만 시간 했다는데 2만 시간도 저는 이건 거짓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뻔뻔하게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조직이 했다. 단체 그녀의 조직이라는 게 2만 그녀의 조직이라도 네. 2만 시간 했다는 것은 저는 이건 뻥이다. 뻥이다. 거짓말이다. 그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렇죠.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네. 이야기됐던 어떤 입시 비리라든지 스펙 비리 예비. 근데 오히려 오픈 저널이니까 괜찮다. 음흠. 오픈 저널이라는 게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픈 저널을 한 건데 거기에 훔친 글을 또는 돈 주고 사온 글을 그렇죠, 그렇죠. 남이 대필해 준 글을 대필해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자기 스펙으로 쌓은 거잖아. 맞습니다. 미국 대학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 본질은 딱 빼고 오픈 저널은 원래 그냥 아무나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하잖아요. 매우 후한무치하고 아주 철면피 네. 아주 못됐습니다. 근데 그 한동훈에 대해서 민주당이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 못한 게 저는 너무 엉뚱해요.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재해 수준입니다. 재해. 우리나라에 네. 여러 가지 법무부 장관이든 뭐 여러 가지 장관이든 전부 다 재해 수준인데 또 다른 재해. 그러니까 지금 자연재해도 있지만 이 또 다른 재해가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아, 네. 거의 이분도 재해를 일으키네요. 재해를 그렇죠? 이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너무 분노하고 실망해서 네. 벌써부터 이제 퇴진 운동도 시작됐는데 네. 뭐 두 달 동안은 참으셨어요. 네, 맞아요. 저도 참았어요. 네. 서울에서 우리 백운정 대표님 같은 분도 참으시더라고 두 달 정도는. 그분이 그 정도 참으셨으면 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어쨌든. 그 윤석열 정권을 선택한 분들이 24만 표가 더 많았던 거니까 그 민심을 생각 참았는데 두 달 딱 지나자마자 저희가 이제 퇴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두 달 동안 다 드러났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네, 상황까지 왔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풍자가 많이 돌잖아요. 네. 뭐 육사위의 검사, 검사위의 여사, 여사위의 법사, 법사위의 투사했다 이놈들아. 이들 뒤졌어. 라임 딱딱 부르시는데 예. 야 이거. 투사위의 국민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누가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오만방자, 완화문이나 오지가하면 외국 언론에 윤석열에서 에러건트라고 나옵니다. 에러건트. 네네, 에러건트. 네, 오만방자, 네. 거만한. 실제 그렇잖아요. 건들건들 날리면서 맞습니다. 기자들한테 속대질하고. 이보다 더 좋은 사람 본 적 있어? 뭐 사람 찾았어요. 뭐. 지난 정권은 뭐 민변이 도배를 했다. 네. 아니 그것도 거짓말이지만은 그렇죠, 인권 변호사들이 많이 등용된 게 뭐 그거하고 정치 검찰이 싹쓸이 하는 거 완전 다른 거죠. 다른 결이죠. 그걸 예. 거짓말 사실도 아닌데 그렇죠. 가짜 뉴스 가동해서 그 예. 표현도 얼마나 저열합니까? 네, 네. 아, 지난 정권에서 민변이 도배를 네. 저희 오늘 뭐 이렇게 예. 개인 감정을 여기서 푸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저희는 방송입니다. 예, 개인 그래서, 감정은. 아니, 우리 권성동도 예를 들면 뭐 예. 대치동보다 권성동. 아, 권성동보다는 권남동. 권남동. 거의 네. 남동에 가깝잖아요. 막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당시에 민주노총 소속이지. 맞아, 그랬어, 맞아. 이게 난동이죠. 네. 세상에 국회 출입기자한테 그런 사람은 독재정권에도 없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그런 일도 안 했어요. 그 이번에 그 저기 하원 의원 왔을 때도 예. 그 공식적인 자리인데 예, 하원장 내시플러스 권선동이 그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 멀리서 이렇게 막 사진을 막 무례하게 막 예. 찍고 있더라고요. 그 찍혔더라고요. 몰래 카메라 아닌가? 그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조상권 침해 이런 걸로.
사진 찍을 때는 상도원의 동의는 그렇죠. 구해야 되는 네. 거죠. 드디어 공적인 회담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회담하고 있는 도중에 자기가 네. 막 찍고 있어요. 기자도 아닌데. 성동 성동격서가 생각나. 성동격서. 아, 성동격서. 오늘 두 분 뭐 배틀을 벌이시고 이런 걸로. 성동의 노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네. 아유 전 내가 잘. 강원랜드 비리도 권성동. 강릉 지역. 동해 지역 광급공사 싹쓸이도 권성동 딱 권성동 지인들이잖아요. 근데 또 웃기는 게 내 이름은 권난동. 근데 그 KTX 강릉 가는 거. 네. 그 권성동이 강릉 출신이잖아요. 또 한 네 개인가 늘려버렸죠. 타 지역을 줄여버리고. 타 지역을 수도업도 안 하고 바로 직통으로 네. 가도록 만들어가지고 네. 아마 강원도 사람들도 그 강릉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엄청 열받죠. 예. 네. 아무리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고 맞습니다. 하더라도. 예. 네. 그리고는 뭐. 강릉 총놈이 체증금을 어떻게 사냐. 아, 구급인데. 체증금보다 뭐 10만 원 더 받는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오모시 아들. 예, 오모시 아들. 구급, 체증금보다 10만 원 더 받을 뿐만 아니라요. 사대보험. 아유, 사대보험 공무원연금까지 발차게 주어지고. 네. 거기 그 경력 쌓고 스펙 쌓으면 국회 보좌관으로 갈 수도 그렇죠. 있고 뭐 행정직으로도 많이 맞습니다. 행정부로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체증금 받는 젊은이 비탄 수준이라는 거짓말인데 네. 더 저는 거기서 분노했던 게 네. 뭐냐면요. 그런 윤석열하고 권성동은 뭐라 그랬냐 추경호랑 체증금도 많으니까 150만 원만 받아라는 놈들입니다. 국민한테 그랬잖아요. 윤석열 그랬잖아요. 저소득층들은 자유를 모른다. 저소득층들은 120시간 주 120시간도 일한다. 일해야 한다. 뭐 일해야 된다. 52시간 너무 작다. 그다음에 150만 원 받고 일할 사람도 많은데 왜 체증금을 그렇게 많이 주려고 하냐 이렇게 주장했던 놈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지금 임금 물가가 어마어마 폭등하니까 국민들 임금이라도 올려달라고 그러잖아 난리잖아요. 보너스라도 달라. 실제 외국은 지금 인플레 수당도 주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135만 원 주고 프랑스에서도 수당 늘리는 구매자 보호법. 구매자 보호법.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네네. 보호해주는 법도 통과됐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이 김건희 정권의 이 민생 파탄, 물가 폭등, 유가 폭등에 대한 대책은 첫 번째 부대책이요, 두 번째 속수부책입니다. 세 번째가 무관심이요, 네 번째가 그래 이왕 힘든 건 더 힘들어 봐라. 네. 공공요금 급등입니다. 아. 네, 4월달에 10% 올렸죠, 7월달에 10% 가까이 올렸죠, 10월달에 전기요금 수도는 또 올린답니다. 아이고야 미친 사람들이죠. 야, 다른 묘책, 나라에서는 묘책이 없을까요, 묘책? 묘책은 그거구나. 특검과 퇴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도 네. 전혀 듣질 않고. 야. 아니 자본주의 종국인 미국이나 프랑스가 다 이 소비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독일은 대중교통료를 만 천 원만 내면 세 달 내내 있겠지. 타게 해줘 갖고 그렇죠. 지금 2천만 명 넘게 가야 되고요. 네. 네. 아까 말한 프랑스는 구매자 보호법, 구매자들에게 네. 수당을 인상해 갖고 이 물가 인상의 네. 파고를. 견딜 수 있더라고. 미국은 캘리포니아 메인주를 네.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정확히 135만 원 주는 네. 거야. 저소득층 이제 돈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주고 그렇죠, 그렇죠. 저소득 135만 원 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걸로 물가 인상을 네. 잘 버텨라. 네. 우리는 공공요금 급등을 시켜줘. 그거고 만 5세는 빨리 학교나 가라.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더 오히려 사교육비 더 들게. 네. 그다음에 이제 맞벌이 부부들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네. 12시 1시에 끝나니까. 그렇죠. 직장 못 다니게 모르고. 되는 거. 네. 이런 고통 주는 거니까 아예 한번 니들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니들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했는데 윤석열 네. 김건희를 네. 무속 비리 비선생 그래 한번 당해봐라 니들이 뽑았잖아 한번 당해봐라. 갑자기 화가 나는데요. 예, 거의 그런 소장님 얼굴 보면서 예, 당해봐라. 거의, 예, 거의 그런 수준 예. 급이다. 그런데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당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안홍구 청장님이 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네. 특별한 말씀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 안홍구장님 제가 방송 저번에 보니까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지금 워낙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안 청장님이 지금 이제 모셨으니까 네.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계속 지금 아니, 청장님의 있고요? 또 의견도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청장님의 이야기를 또 중요시 여기니까. 근데 안홍구 TV잖아요. 네. 안홍구 TV 안홍구 없는 안홍구 TV. 아, 아니, 청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소장님이 또 아니, 많이 맞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예. 이제 뭐 지금 그 저는 좀 이런 민주당에서 네. 이런 상황들을 전부 좀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국정조사를 그렇죠. 해야 될 것, 네. 국정감사를 해야 될 것, 그다음에 뭐 탄핵을 해야 될 것 이런 걸 좀 구별을 해서 나눠야 돼요. 이 지금 우리 안 소장이 쭉 하신 이야기들을 네. 정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들을 좀 정치권에서 해 나가야 되고 국민들한테 의견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정리된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아 국민들이 그냥 떠드는구나 하는 정도로
그것도 사실 그 자기들이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 하는 걸 지금 지켜만 보고 지켜만 있는데. 보고 있고 자리 차지하려고나 하고 있고 그 자기들 뭐 네. 자기들 위치 다 뭐 공천이나 그렇죠. 혹시나 네. 그 안 될 혹시 대표가 돼가지고 자기들 다른 자기들이 원하는 대표가 아닌 사람이 와서 공천에 지장을 줄까봐 그것만 지금 걱정하고 있는 민주당이 네. 지금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이런 정부가 우리 처음 겪는 정부잖아요. 아, 살다 이런 정부 처음입니다. 예. 뭐 저도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 정부를 내가 철이 들고 본 정부 중에 아마 최악의 정부. 이승만 정부 때부터 보신 거죠? 아니 저는 이승만 아 그건 아닙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박정희 시대를 겪은 사람인데 예. 이제 박정희 시대 때 태어나서 예. 박정희 이제 군사 그 쿠데타를 일으킬 때 예. 그때 아, 이제 제가 이제 고 무렵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시대를 살았고 그다음에 군사 정부 시대를 또 쭉 살다가 문민 정부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와서 정부를 여러 정부를 겪었죠. 다 보신 거죠, 거의 뭐. 사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들을 지금 정부 중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그 이 무개념. 예, 예.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예요. 아, 예. 그 우리 정도면은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모든 면에서 각자 도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 예, 예. 그래도 정부에 기대하고 정부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국민들이 지금 다 그래도 정부라고 그래서 세금 내고 맞습니다. 우리가 예. 정부에 바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세금 낸 만큼 또 하는 지금 얘기하고요. 정부가 뭘 해주는 예.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국장님 정말 공감되는 게요. 네. 저도 이런 정권은 처음 봤어요. 네. 독재 정권 시절보다 박정희 때부터 뭐 당장 사람을 뭐 죽이지 네. 막 잡아다 죽이는 네. 것은 이제 할 수 없는 사회가 됐으니까 네, 네. 그거 안 하는 거 외에는 제일 무능하고 가장 무례하고 또 제일 무관심하고 국민의 삶에 그리고 대책이 없고 무대책.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무속인들어 먹더라. 그래 무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가 엄청 많아요. 막 칠무 신무까지 나와요. 뭐 무례한, 무관심, 무식. 무대책, 무식, 네. 무능, 뭐 무속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네. 그래서 무정부가 돼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노선이 알아봤더니 무정부주의자들이었어요. 아나키스트였어요. 이 형 학원 다니나 봐. 네, 네, 네. 오늘 라임이 막 라임이 좋죠. 그러니까 계속 무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실제 반찬으로도 무를 자주 먹는 거고요. 생채네 완전 생채. 죄송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 가슴에는 생채기가 났죠 지금. 야 지금 거의 그 노정열 형님이 생각나. 노정열 형님과 노정열 개그맨이 엄청 웃기죠. 네, 아, 재밌죠. 바로 이 자리에서 예, 예, 이명박이 사찰을 예. 좋아해갖고 전국민을 불법 민간인 사찰하고 기독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불교 신자였다. 사찰을 좋아한다. 전국민 사찰하고. 그때 안목이 떠올랐어. 국민들하고 소통해라 했더니 국민들을 소탕하고. 아, 두 분이 친하시군요.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국민들하고 소통해라 했더니 국민들하고 그냥 호통을 쳐요. 아 맞아요. 그러네. 어디 지난해보다 이렇게 좋은 사람 있었어. 맞아요. 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무식하지 않고. 박진환한테 그렇죠. 야당과 국민들한테 고생 많이 하죠. 잘하세요. 그 만우세 지갑이로 붙여놓고 희생양은 박순애가 되고 박순애가 또 하고 박순애가 순애벽구 때 그만뒀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됐어요. 이준석도 토사오팽 박순애도 토사오팽 다 참 비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회차는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제가 딱히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실 것 같은데 눌러주세요. 그래도 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모였어요. 그래야 됐잖아요. 지금 감사원장 체제가 거의 맞아요. 인간 재해다. 재해 수준이다. 사회재해 수준. 사실은 그게 오늘 감사원장 얘기를 하려고 제가 살짝 던졌는데 이 이야기를 안진걸 소장님이 끌고 다른 데로 지금 한참 가셔가지고 지금 감사원장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와요. 제가 일부러 꺼내드렸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니 이게 감사원장 정도 안홍 국장님 이제 공직자 출신이 이런 감사한 정은 아마 국장님도 처음 봤으니까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이에요. 살다 이건 정권이 사실 이미 정권의 기능도 저는 상실했다고 네. 보고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네. 먹방 올리고 그렇죠. 10시에 나타나고 1박 2일간 네. 사라진 정권이잖아요. 이건 제2의 세월호 참사나 다름없을 정도로 무책임하고. 아 그러니까 감사원장 이야기로 다시 가세요. 감사원장의 그 저번에 그 깜짝 놀랄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원회에서 네. 그때 이야기를 했죠. 그 네. 최재해 씨가 네. 최재해 씨가 이랬죠. 감사원이 그 감사원은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냐, 무슨 그렇죠?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네. 생각하냐 했더니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어요. 희대의 망언입니까? 이게 그건 진짜. 정말 지금까지 어떤 감사원장도 네. 독재정권 시절의 감사원장도 그렇게는 말 못했어요. 네. 공직자의 그 기본이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좀 우리 그 감사원이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네. 좀
오늘 우리 들은 독자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이 감사원이 사실은 원래 심계원이라는 이름으로 심계원. 사실 출발됐어요. 네. 감사원이 심계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회계하고 이제 회계 감사를 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각 부처의 예산 정부 예산을 책정해 주면은 그걸 집행을 하고 결산을 또 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심계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국회 산하에 있었어요. 네. 국회 산하 이게 중요하죠. 국회 네. 산하에 네. 있었다는 거.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법, 헌법을 바꾸면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그렇죠. 감사원장을 해서 사실 우리 총리, 그다음에 대법원장, 장. 그다음에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먼저죠. 그렇죠. 그래서 그 행정부하고 국회 입법기관하고 사법기관 세 개를 같이 이제 그 두게 됐는데 그 한 부로서 감사원장을 사실 같이 예, 예. 그 동반이 예, 예. 두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독립헌법기구죠. 예,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헌법기관으로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두게 된 거예요. 예, 네. 자 그런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걸 그 대통령이 2000 그때 2년도에 네, 네. 2003년도에 취임을 네. 하셨잖아요.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감사원을 담당을 했거든요. 아 역시, 역시. 그래서 그때 하면서 박관용 그때 국회의장이었어요. 맞습니다, 박관용. 예. 국회의장을 만나가지고 예. 감사원을 국회로 돌려주겠다. 다시. 대통령 입장에서 감사원장을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힘도 더 좋고 이렇게 툭툭 얘기하기도 좋고. 그런데 예. 이거를 국회 이게 국회에 예. 가는 게 맞다. 예. 그러니까 국회로 가서 하라. 그래 두 분이 약속을 해버렸어. 박관용 씨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감사원 입장에서는 국회에 가면 그 국회의원들 밑에서 그렇지, 국회의원들 그렇지. 시다발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들 시키는 일이나 하수인 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이종남이라는 그 검찰총장 출신 감사원장이 있었어요. 아, 이종남님. 그런데 그 사람이 예. 계속 청와대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계속 들어와서 감사원은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 난리 났었죠. 반대하고. 반대하고. 예. 그렇게 막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결국은 그걸 못 가도록 간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도 근데 물러선 이유는 이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그 조항 때문에 예. 그래서 못 보냈던 거죠. 그렇죠. 개헌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개헌 요소가 있다고 예. 해서 그때 못 보냈는데 결국은 이 국회 밑으로 가서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 기능이 맞긴 한 거죠. 그런데 그럼 뭐가 됩니까? 대통령까지도 그 입법 서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삼권 분립에 네. 의해 가지고 서로 균형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체제가 또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해버리니 이게 지금 모든 게 이게 지금 개념 자체가 지금 싹 예. 없는 예. 공무원으로서 무식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그날 하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국민의힘 그 김도우 법사위원장하는 김도우가 네, 네,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라고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래가지고 도움 주려고 어떻게든 막 그 해명의 기회를 주려고 막 그 어버버버 했었죠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이 그래 감사원이라는 게 그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조금 더 여기 보면은 그 원전 예, 원전을 그렇죠. 갖다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원전 이야기할 때 원전을 그 원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걸로 갈 것이냐는 네. 아리백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불필요 그 아리백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는 그 당시에 원전에 대한 그 이걸 모으기 위해서 많은 공청회를 하고 전문가들 그렇죠. 모아가지고 네. 위원 투표까지 했었어요. 국민 네. 공론화 그렇죠. 작업을 했었죠. 네. 그 저기 과정을 거쳤죠. 네네.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원전을 이제 앞으로 탈원전으로 네. 가야 되는 방향이 그렇게 잡힌다는 것으로 갔는데 물론 그건 정책입니다. 물론 그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럼 그걸 할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앞에 했는 것을 가지고 전부 다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 예. 그런 거는 그래서 정책 감사 기능은 원래 그 감사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다른 거잖아요. 네. 그 각 부처에서 그 정책에 대한 네. 집행을 하는 부처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집행을 하는 건데 이거를 마치
감사원이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 자기들이 그 정책의 뜻도 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책 감사는 감사원 혼자서 판단하지 말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걸 제가 그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아는 예. 이야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국회로 해서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한 다음에 정책 감사를 하든 아니면 무슨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과 그 이야기를 나눠서 감사를 하든 충분히 토론을 그렇죠. 해서 결론을 내는 것 예.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예. 그거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감사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서 우리 네. 국민들의 뜻을 받들자고 하는 것이 국회로 보내면 제일 뜻이 그 많은 집약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걸 못했지만 이 정책 감사까지 그 감사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하는 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그런데 감사원장이 국회에 그쵸. 가가지고 아 대통령 지원 기능을 한다고 네. 이야기를 해보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그 전에 최재형이는 최재형 체제에 최재형이요. 네, 최재형이요 체제가 둘 다 이제 그렇죠. 완전히 인간 재해를 사회에서 일으켰는데. 야, 이 형도 불 붙었다. 그 최재형이는 보세요. 네. 정반대로 체제하고 반대로 세계적으로는 탈원전 했다는 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온전을 통한 발전 비율이 네.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잖아요. 방향으로서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하나씩 온전을 덜 지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올해도 온전을 문을 닫아가 있다는 그렇죠. 거 너무 환경단체들이 보기에는 너무 늦어서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 했다고 최재형이는 아니 언제는 대통령 국정원장 지원기관이라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탈원전 환경이나 에너지 대안을 추구했다면 최재형이도 똑같이 지원해 줬어야죠. 그렇죠. 근데 정반대로 그렇죠. 지가 뭐 신의 계시로 온전을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더니 윤석열이랑 짜고 네. 감사하고 근데 자기들도 고발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것을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것도 그렇죠, 대전지검이 맞아요. 고발합니다. 반드시. 보통은 네.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이 고발하는데 정치학과는 대전지검에 윤석열 패거리 다 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최재형이랑 윤석열 등이 짜고 그렇죠. 국민의힘이랑 아예 문재인 정부를 죽이려고 아주 배신자이면서 야. 아주 비열한 자들이고 정치 공작범들입니다.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배신의 아이콘들이고 예. 정치 공작을 잘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경찰청을 장악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설치하고요. 예. 경찰국 초대 경찰국장에 브라티? 그렇죠. 전두환 노태우 예. 군사독재에 싸웠던 노동자 시민들을 예. 수십 명을 밀고 한 뿌락지를 네네. 세운 겁니다. 의심되는 예, 추정되는 아니 의심 추정이 아닙니다. 형님 오늘 세게 나. 제가 그 피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대부분 그분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예, 확신하고 있어요. 그 유족들까지도 지금 예, 그 당시에 그 돌아가신 분들이 있게 있거든요. 네. 그 유족들이 지금 그걸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아니 어떻게 갑자기 수십 명이 일망타진을 내요? 모르는 정보까지 다 알았다는데 네. 무슨 결혼식. 장소 사진까지 막 알고 있을 정도로 너무 세상에 알고 있고 그때 김순호는 없어지고 그러더니 갑자기 보안 특채되고 그러니까요. 그 보안 특채를 주도한 자가 박종철 열사 탁하고 쳤던 역하고 죽었다고 조작했던 또 대공 그 나쁜 경찰이었고 그걸 짜고 아니 근데 이 민주시대 계속 승진하고 이 뿌락치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군부 시절에 이제 그 당시에 학교에 네. 백골단 같은 게 이제 많이 있었고 또 그 사복 경찰이라고 하죠. 벤치에 맨날 앉아 있는 정보 형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근데 다 알아 학생들은 저 사람이 사복 경찰인지 다 알아. 오 이승훈 작가님 면식이 좀 있으시네요. 아주 구사학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혼자 활동이 다 안 되죠. 그 못 섞이니까 표시가 나니까 학생들하고 그 중에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정보원으로 망원으로 활용을 맞습니다,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망원이 이제 불확치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그 불확치 활동을 하면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이명박이죠. 네. 그 고려대 그때 학생회장일 때도 그때 당시에 그 불확치 활동을 아주 명확하게 잘 수용했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정주영한테 보낸 사람이 박정희고 현대 입사해가지고 현대 입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현대에서 지금 뭐 대표까지 지내고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다 경찰로 다시 특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용하고 이제 챙겨주는 하나의 방식이었죠. 네. 그 뿌락지들을 그렇게 대접해주는 그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제공을 한 겁니다. 정보 제공을. 그러지 않고 특채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학생운동 했다고 갑자기 어떻게 특채를 해요. 맞아요. 뭔가 어마어마한 걸 줬으니까 특채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대 출신보다 오히려 승진이 빨라 고속 승진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경위를 날고 나 일반 순경들이 20년 가까이 걸리는 것을 20년 가까이 걸리는 걸 5분의 1로 줄여서 그냥 예. 4년에 그, 다 그래 특채 대 가지고도 그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을 많이 잡았다는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이제 승승장구한 네. 거죠. 실관에서 경찰청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열사, 이한 열사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잡아들이는 활동을 아. 한 거죠. 근데 본인이 학생 운동, 노동 운동 네. 좀 가담했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또 아니까 예, 만큼 그렇죠. 또 그렇죠. 아. 인노의 사건만 푼 게 네. 아니라 남의 사건에서도 이제 나쁜 짓을 한 거죠. 야, 이런 사람을 근데 경찰 국장으로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최재형이나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네네. 다 배신의 아이콘들이거든요. 정치 공작이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딱 보니까 김순호다. 오, 우리랑 같이 배신해. 같은 과네. 그다음에 이제 너 우리가 이렇게 또 배신 아이콘 출세시켜줬으니까 또 우리한테 예. 충성하고 정치 공작해. 야당 죽여, 시민단체 죽여. 야, 대신 우리는 배신하면 안 돼. 뭐 이런 네, 그렇죠. 뭐야? 이런 정말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너,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네. 토요일마다 윤석열 텐입에 나오는데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두 달 지켜보고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최근에 시작했잖아요. 네. 많이 나오세요. 온라인 오프라인에.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 우리 안 소장께서 하는 거 지금 그 시민들이 옆에서 사진 찍고 이러다 같이 또 대열에 합류도 하고 네. 지금 옛날처럼 뭐 유모차를 끌고 네. 있고 지금 좀 점점 그 사람들 세력이 이렇게 예.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아직 세 달도 안 됐는데 좀 이른 거 아니냐. 좀 더 신중히 판단해 보자. 또는 어쨌든 윤석열을 찍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있는데 조금 더 관망해 보자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지금도 그렇게 망설인 분이나 신중한 분들의 마음은 존중을 해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퇴진 외친다고 다 무조건 다 따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자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예. 특히 실제로 아직 이제 90일 됐잖아요. 세 달 그렇죠. 됐잖아요. 100일이 안 됐어요. 6개월이 안 됐어요. 보통 허니문을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윤석열 김건희 집단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정권이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했으면 저희가 차라리 그랬을 했을 지금 사실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이혼해야 하는 거 예.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반품 시켜야 돼요. 상황은. 반품으로 아니 바로 그런 거 있잖아. 물건 샀는데 나중에 뜯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천천히 뜯어보려고 했는데 그래. 이놈들이 지들 먼저 벗고 달려드는 거예요. 막 민주주의 파괴하고 민생 파괴하고 네. 평화 파괴하고 남북강 얘기하고 뭐 나토의 권력놀이하고 패션쇼로 예. 하고 그 지난 정권 정치 보복에 매달리고 느닷없이 예. 그렇잖아요. 그럼 요 갑자기 납북어부 예. 아니 어부 피자 아니 우리 공무원 피살 그렇죠. 피살 사건 뭐, 예. 그다음에 납그 살인마 어부들 16명 구성한 거 예. 이거 갑자기 이게 왜 국정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냐고 그렇죠. 만옷에 치약이 국정의 우선순위가 예. 돼야 되며 경찰국이 갑자기 국정의 그렇죠. 우선순위가 돼 예. 그리고 지들이 그렇게 검찰총장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보더니 세 달째 검찰총장은 아예 안 세우고요 네 예. 코로나 19에 뭐 과학 방해한다더니 과학 방해하면서 이 코로나 19에 과학 제일 방역책임자인 보건복지장관도 지금 세 달째 없어요.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윤석열, 한덕수, 그다음에 안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세 사람이 코로나 방역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셋 다 노란옷 입고 나타난 적이 없어요. 노란옷 본 적이 없네요. 거의. 네, 최근에 잠깐 입은 것 같아요. 완전 과학방역이 아니라 가학방역이요. 각자 도생 방역을 시킨 거 아니에요. 치료비도 네가 내라, 검사비도 네가 내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아, 이건 뭐 세 달이고 100일이고 갈 필요도 네네. 없다. 두 달 보니까 이건 사상 최악의 정권이다. 빨리 몰아내는 게 우리나라와 민족과 결의와 국민들과 예, 예. 개개인을 위해서 예. 빨리 몰아내야 된다고. 이게 서세파죠. 그래서 그게 부정평가를 70%로 가는 거고 저는 이런 조사 회사들이 지금쯤은 퇴진해야 되냐 하야해야 되냐 네.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아, 지금 물어봐야 된다. 이놈들이 안 그렇지.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볼까요? 정권이 찍힐까봐. 아, 찍힐까봐. 아이고야. 또 물어봤다가는 너무 저 이런 조사에서 그러니까 총대를 누가 그러면 하나만 그래? 세무조사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죠. 근데 그거 물어봐야죠. 저 이제 뭐 김호중 공장장이 무슨 이런 조사에서 만들었다니까 이제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 맞습니다. 이거 얘기 들었습니다. 힘 있는 좀 뜻 있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물어봐 버려야 돼요. 근데 세무조사하면 건진한테 쫓아가면 될 건데. 아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자들은 건진한테 쫓아가면 되죠. 예, 건진하고 건이 네, 건진. 예. 엄청 특수한 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건진이 사회비 이제 무속인이고 사회비 가짜 법사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정에 개입했잖아요. 네. 세무조사 무마하겠다라고 저기 무슨 고위공무원을 대동하고 만난 겁니다. 그다음에 또 건진 세력이 공천받게 해주겠다고 공천도 개입하는 거 심각하게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네. 건진 힘이 세면 네. 윤석열 막 이렇게 등장 네, 맞아요. 그때 그랬죠. 네. 그리고 김건희 특수한 게니까 아니 잡아드리면 되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잡아드려서 족치면 되는 거거든요. 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냐고. 근데 오히려 기업들한테 건지는 잡아들이지 않고 주의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아니 뭐 우리가 세상에 태풍주의보, 폭염주의보, 폭우주의보는 들어봤지만 건진주의보는 처음 들어봤어. 법사주의보는 이 정권 처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창조야 창조. 그런데 이 건진하고 그럼 이미 건진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랑.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또 도는 거죠. 네. 어 건진과 건이 네. 각종 건건. 비리와 특혜를 네. 건진 건이 네. 얼마나 건진 건이 마지막 방점을 네. 찍어주시네요. 네. 이야 건진 건이 건진 건이 예. 각종 비리와 특혜를 얼마나 건진 건이. 그러면 아까 그 이번 정부를 제품에 약간 비유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네. 완벽한 불량 네. 제품. 그러면 만약에 이걸 상품 후기를 쓴다면 뭐라고 써주시겠어요? 이 상품 후기 별점을 준다면 별점은 이제 몇 점? 0점을 주고요. 아, 별점은 0점. 바로 이건 뜯어보지도 말고 반품에 쌓였는데 네, 네. 우리 국민들이 속았다. 아 속았다. 네. 여기 상품 후기. 네. 24만 표처로 속았다. 아 속았다. 이미 근데 24만 명이 아니라 240만 2,400만이 돌아섰어요. 아, 뭐 지금 지지율 그리고 뭐 매우 부정적인 평가 이게 부정평가가 60%를 넘는 건 70% 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부정평가 70%인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60%를 넘는데 여론조사에서 네네. 나오기 어려운 수치래요. 야. 보통은 사람들이 잘하는 편, 못하는 편 이렇게 한대요. 어, 어. 이거죠. 아, 좀 그쵸? 약간 귀엽게 하셨습니다. 잘하는 편, 못하는 근데 편. 근데 야우뚜. 이 시점에 2번 찍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의사한테 가야 되지 않나요? 네, 아, 네. 안철수 의사한테. 네, 손가락 같이 자르자고 해야 되는데. 아, 봉합수술, 뭐, 봉합수술. 그냥 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실망으로 찍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죄송하고 미안한 게 있는데 네. 어쨌든 찍었. 그 트럭 기사님이 지금 캠페인하고 다니는 분 화제됐잖아요. 아, 2번 2번 찍은 놈들이 안 해요. 그래도 예의를 지키는 거 축구냐. 2번 찍은 님들 네, 네, 네. 님들이 탄핵하세요. 네. 그걸 네. 이렇게 스티커로 붙이고 네.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뒤에다가. 아니 저기 네. 아, 차량 스티커. 네. 네. 찍 속아서 또 너무 그냥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한 뭐, 실망이 커서 네. 네. 실망한 김에 찍으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500만 명대 10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맞아, 너무 그때. 힘드니까 홍남기 부총리 팀은 너무 안 주고 찔끔찔끔 하면서 국민들 열받게 했으니까 사실 홍남기 부총리 때문에 대선이 졌다 네. 나 다름없다 저는 생각하는데 뭐 그것만 원인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천만 원이라도 바닥이 있으니까 찍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증 공약이요 소급 적용 파기했고요. 어, 맞습니다. 그다음에 500만 명한테 1000만 원 준다는 것을 370만 명한테 600만 원 주는 호텔에 했어요. 결정 엄청나고 그리고 백수십만 명이 지금 올해 탈락해가지고 이분들도 지금 윤석열 퇴진 대열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소위 말하는 달콤한 먹잇감만 다 던져주고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진 예. 공약이 없어요. 없죠. 그다음 공약에도 또 15세 치아 갑자기 나오고 그렇죠. 경찰국도 공약이 없는 없었죠. 거예요. 없었죠. 갑자기 우선순위가 돼요. 뭐 어부 사건 그것도 공약이 없어요. 갑자기 국정 우선순위가 돼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공작에 가까운 그러니까 북풍에 그 인기가 안 오르니까 그렇죠. 지난 정권을 쳐서 위기를 만회하려고. 야. 네. 그다음 김건희 국민대 표절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렇죠.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15세 치약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선을 분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야. 모든 게 엉망입니다. 아우 나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우리 안 소장 이야기하신 거 네. 전부 다 한번 딱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예, 예, 예. 정리를 해가 한번 나중에 예. 그 퇴진 운동 하실 때 예, 예, 예. 쭉 적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들 지금 이야기 지나가고 나면 또 지금 안 소장은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예. 우리 국민들은 또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 예, 사건이 예. 사건을 덮어가지고. 맞습니다. 옛날 이명박 때도 나쁜 짓을 나쁜 짓으로 덮고 그랬는데 전형적으로 지금 윤석열 김건희 욕구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하고 널리 알려서 이제 이걸 이제 국민들께서 퇴진 마일리지 네네. 하야 마일리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퇴진했지만 바로 퇴진하진 않을 겁니다만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예를 들면 지금은 역풍을 우려해서 윤석열 탄핵까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네네네네. 제도권 정당들은 저희들이 밖에서 퇴진 투쟁하는 것도 별개로 하지만 이상민이나 김순호 세력은 아유, 아까 안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를 들면 국정감사할 건 국정감사하고 해야죠. 조사할 건 조사하고 특검할 건 김건희는 특검으로 쳐주고요. 네네. 이상민 김순호는 탄핵으로 쳐줘야 돼. 그것도 안 하면 야당이 너무 무기력하니까 윤석열 김건희 계속 담보를 하는 겁니다.
건진주의보나 때리고 있잖아요. 잡아드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특검한다면 지금까지 영부인은 특검을 한 적이 있었나요? 뭐 제대로 없죠. 아무도 네. 없죠. 그런 이런 영부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무속 비리 비선 네. 세력의 심취하고 네. 직접 가담한 누가 어느 영부인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하라고 상습 경력 사기를 20건이 넘게 저지르고 그러게요. 상습 논문 표절을 해서 멤버 유지를 쓰지 않나. 그래서 멤버 유지도 사람들이 많이 놀리잖아요. 멤버 많은. 유지 논문 유지? 네. 오늘 뭐 멤버 유지 논문 유지? 이런 빌어먹을 놈들 이제 이렇게 또 예, 아니 이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열받으니까 저 앞으로 좀 들어오실 때 깜빡이를 좀 켜주시면 제가 미리 웃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들어오시니까 제가 예. 바로 좀 웃겼잖아요. 아 웃기긴 웃겼는데 너무 갑자기 들어오세요. 갸우뚱 아니잖아요. 야, 웃겼잖아요. 이건 정말 귀엽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뭐라고 합니까 70% 이상이 지금 국정 수행을 잘 못한다. 그렇죠.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라고 있잖아요. 네. 그 대 70% 그 잘한다가 적은 거는 문제지. 70%가 못한다가 더 문제잖아요.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문제 우리가 24%까지 갔나요? 네, 24%까지요. 24%까지 갤럽 조사 아주 네. 보수적인 그렇죠? 곳인데 아직도 진보 개혁 진영은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합니다. 제대로 아직도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짜증 나니까 그러니까 보수 중에 한 10% 정도 답을 더 많이 한대요. 근데도 24%요. 그리고 70대 어르신들이 70, 80세대가 아직도 45% 안팎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그걸 빼면 실제로는 거의 10%대로 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0%대 내려가면은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네. 뭐가 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게 어떤 부분들이 일단 주로 모든 분야에서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요. 아예 멈춘다 예, 이거죠. 예. 이제 장차관들 또 심지어 말을 안 듣고 도망갈 오. 준비라고 뭐 보니까 안보 2차장도 그만뒀던데. 이미 뒀죠. 예. 박순애도 아마 잘 됐다고 그만둔 것 같아요. 더 있다가 더 험한 꼴 볼 텐데. 지든 시켜서 했는데. 지금도 그냥 예. 그만 못 떠가지고 찬스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죠. 이미 아마 공무원들도 이제 공무원들도 말을 안 들을 네네네. 것이고요. 국민들도 도둑이나 이제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퇴진해라는 여론이 부정평가가 이제 한 7, 80% 가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아까 그래서 여론조사 물어본 겁니다. 퇴진 여론 물어보면 최소 제가 제 느낌으로는 5, 60%가 차라리 퇴진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 오히려. 근데 이게 그치. 부정평가가 바로 퇴진은 아니에요. 이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제가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대변인 겸 상임 운영위원이었잖아요. 그때 박근혜 지지율은 15 그 와중에도 15% 안팎이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골수 지층이 있어요. 네, 탄핵 여론도 한 80%가 탄핵 찬성했거든요. 네, 박근혜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진 적 있었잖아요. 4%까지. 그래도 탄핵 반대하는 여론은 15% 정도에 늘 있었어요. 뭐냐면 지지는 안 하지만 탄핵이나 퇴진까지는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야해. 뭐 본인이 뭐 하야한다 모를까. 그렇지. 본인도 뭐 임기 단축한다는 말을 했으니까 꼼수로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이제 지지율 이제 부정이 70%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매우 못한다 60%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62.6. 한 매우 못한다 안팎이 이제 퇴진까지 찬성하는 여론입니다. 55에서 예, 60 정도가 요거로는 퇴진이 안 됩니다. 세상 이제 더 높아야 퇴진이 되려면 국민들이 70-80% 정도가 70, 박근혜 때처럼 퇴진이 그럼 그게 국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이제 국회의원들이 예. 이제 언제쯤에는 탄핵 나설 거 국민의힘 놈들도 의원들도 눈치를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탄핵 동의하겠죠. 제가 그 여론조사는 이제 프로테이지로 나오니까 이제 네. 이런 그 뭐 10% 20%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야기들이 예, 진행될 것인가 하는데 내가 경험한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저는 이제 양 정부를 다 청와대에 근무를 해봤잖아요. 네네네. 이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같이 있어서 이어봤는데 이런 거죠. 처음에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이렇게 파견 나가는 건데 이제 부처에서 에이스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사실 갑니다. 서로 가려고 서로 가려고 하는데 초창기 정부에서는 서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부가 마칠 때쯤 되면은 서로 안 갈 들어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나가. 그런데 들어야 나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 중 되면 부처에서 만약 청와대 너 근무하고 싶니? 이걸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서울 것 같아. 또 벌써 아마 안 가겠다 그러면 네. 아마 지금 초기에 힘 있을 때 가면 나중에 승진으로 돌아올 때 승진하는 게 많거든요.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파장에 들어가 가지고 잘못하면은 들어갔다가 그 오명만 덮어 쓰고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괜히 뭐 책임지는 일을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박순애처럼 옷을 벗게 된다거나 교육부 차관한테도 교육부 없애버린다고 협박했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그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네. 그 뭐 탄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하야를 한다든지 해서 만약에 정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네네. 그럼 그 정부에 몸담았던 공무원들은 돌아갔을 때 그렇죠, 그 다음 정부에서 아, 못하죠. 당할 불이익이라는 게 분명하니까 네. 맞아, 맞아. 그거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FGI 회사에서 네. 국민들한테는 네. 퇴진 네. 찬성하느냐. 네. 그 다음에 공무원들한테는 네. 이제 예를 들면 뭐 무작위로라도 저기 파견 청와대 파견 요청 있으면 갈래 안 갈래.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아, 그거 재밌다. 예. 그렇게 한번 여론조사를 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일단 저는 예. 일단 다음 주 중에 빠르면 다음 주 중에 한 10% 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0%까지 나오면 야 이건 진짜 이번에 13일 만에 도어 스태핑 했는데 도어 스태핑이 아니라 할 때마다 독이잖아요. 독스태핑이에요. 독스태핑. 형 끝까지 쥐어 예. 짜시는 예. 분도. 아니 본인에게도 이 정권에도 독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의 미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민들도 마음에 독이 되고 상처가 되잖아요. 독스태핑인데 이번에도 건들건들 나타나고 사과도 없고 뭐 쇄신 방향도 없고 뭐 하나만한 소리잖아요. 초심을 지키겠습니다. 뭐 국민의 뜻을 받 뭐 국민의 뜻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지금 국민의 파이팅! 뜻이 뭐냐면 무속인들, 네, 네. 그다음에 극우 세력들. 맞아요. 네. 이 지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그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땐 그 네. 국민이 국민대학하고, 예,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걸. 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 오늘 왜 그러세요? 국민 극우 세력들. 국민 극우 네. 세력들. 그래서 이봉규 TV에 청와대 심사에서 갔잖아요. 왜 나온 거야 그 사람?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에 옛날에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진보 유튜브에도 못 나가겠어요. 왜냐하면 네, 네. 어쨌든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 그렇죠.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기관이 특정 진영 네. 유튜브에는 그렇죠, 그렇죠. 안 나는 쪽 돼서 네. 못 나가요. 그런데 네. 수석이 일반 보수 유튜브도 아니고요. 극우 유튜브에 극우 유튜브 나가갖고 근데 이봉규 신나가지고 하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방송 거 본다고 구독자라고 천공 거 본다고 본인 네.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천공 거나 이봉규 이런 극우 유튜브나 보는 거 그럼 네. 거기 보면 진짜 잘하는 걸 알아요. 아. 그러니까 지지율에 신경 안 쓴다는 말이 나오고 일일이 안 한다는 말이 나오는 지지율 신경 안 쓴다 일일이 안 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국민들 니들은 지서라 이 새끼들아 나는 신경 안 쓰는 놈들아 어?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니들 나 뽑았잖아 나는 나는 니들 신경 안 써 나는 건진과 천공과 네. 무전과 건이 이 네 사람 말만 듣거든요 그 사람은 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야, 근데 이 안우구 TV가 이 자리에 무슨 수맥이 흐르나 봐요. 이 자리만 주면 다들 성대모사를 하시려고 다들 뭐든지 모든 게스트들이 다 성대모사. 노정렬 개그맨은 실제 성대모사를 잘 하시죠. 아니요. 그 말고 또 김성수 형님도 김성수 평론가님도 성대모사 네, 잘해요. 다 윤석열 흉내 잘내요. 네. 네. 한 번씩 다 하고 가셨어요. 네, 봤어요. 봤어요.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김성수 TV 이제 저는 이제 내일 12시에 출연합니다. 예. 네, 거기서 구독자 저기 안웅구를 외쳐 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요즘에 양이삼 목사님 양이삼 TV 안홍구 TV 그냥 오마이 TV는 지금 123만을 돌파했어요. 예, 예, 예. 오마이 TV가 이제 조중돼 맞아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몇만을 네, 네 오마이 TV만 잘 나가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서울의 여기도. 소리가 지금 80만 높아했거든요. 예, 예. 근데 오마이 TV 서울의 소리도 150만 100만 정도로 가지고 예, 예. 우리가 더 커야 됩니다. 아직도 예. 언론 환경이 한국 언론은 망했고 미쳤고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면 안홍구 TV 안진걸 TV 정도는 10만 명쯤 되고요. 10만 만들어주십니다. 김성수 TV는 한 30만 돼야 되고요. 이렇게 좀 우리 세력들이 더 커져야 돼. 뭐 막 약간 스타일의 차이나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서로 존중해 주며 가면서 네. 싸울 그렇죠. 일 아니고 우리끼리는 우리끼리 예, 예. 오히려 더 대동단결하고 또 뭐 화이부동하고 구동조니하면서 비슷한 것은 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존중해야지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지? 저희도 안 싸우고 얘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유튜브들 간에 이제 선의 경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다. 네네 맞습니다. 희대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에서도 통틀어서도 만나기 어려운 최악의 정권을 만났는데 우리 국민들이나 결의나 나라 민족을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대동단결 대동투쟁해야 될 때입니다. 예. 야. 지금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지금 현장에서 특히 지금 맞습니다. 예. 그 집회의 제일 선두에 서서 지금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안진걸 TV도 많이 보고 해야지 그 현장 그 직접 예 저희는 이제 라이브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경찰청 직장협의회 네, 문재인 정부 때 그 법 잘 만들어놨죠. 그래서 경찰들이 직장협의회 통해서 그 입장을 내잖아요. 같이
경찰과 반대 네네. 기자회견도 갔다 왔고요. 뭐 소상공인 손실보정금 탈락해서 이분들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집회 언론이 오질 않아요. 야, 저희라도 가서 오마이티비 안진걸TV 소리 소리라도 그거 방송해주고 찍고 네. 그다음에 매주 토요일마다 윤석열 퇴진 집회 네네. 생중계하고 그러니까 뭐 조중동이 이런 거 찍으면 나중에 우리가 용서해 줄게. 네. 아유, 우리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안진걸 TV에도 네. 전부 가서 또 한번 눌러 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 방송 안진걸 TV도 올릴 때 안진 TV에서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안홍구 TV 구독하기 좋아요 반드시 먼저 해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많이 해 주십시오. 안홍구 TV 10만 가셔야 됩니다. 안홍구 국장님이 또 우리나라 최고의 세정 전문가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예. 여러분 세금 아끼고 싶으시면 예, 전화 세정, 아 이건 아닌가? 세정도 기획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감사원을 이제 사실은 감사원이나 예산 기능 그다음에 예산 회계 기능도 국회로 보내야 된다는 게 많은 민주시민사회 단체 주장인데요. 국회가 오히려 더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더 확실히 감시 견제해라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 포함뿐만 아니라 사실 조세개혁도 정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한 게 전부 재벌들을 예. 민원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국민 속인 거 알죠? 예. 마치 뭐 13조 감세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시민단체 계산할게 60조가 넘어요. 아, 60조를 깎아준 거죠? 올해 대비해서 예. 올해 대비해서 5년 동안 감세 규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재벌 대기업 부자 감세. 그럼 예. 60조가 넘는데 그렇죠. 이놈들이 얼마나 트이그 했냐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네. 뭐 일면 60조 빠지고 내년도 대비해서 내후년도에 또 얼마 빠지니까 네. 그게 다 해서 13조. 그걸 안 재속인 거죠. 보통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평범하게 이해하려면 그래서 5년 동안 얼마를 얼마 감세해 주는 거야. 총액을 그렇게 해서 해야 하는 기간상. 부동산 종부세랑 네. 재벌 대기업 법인세. 네. 그래갖고 60조라고 밝혔어야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돈이 모자랄 거잖아요. 네. 어쨌든 세금을 줄여주면은 국가 예산이 지금 그 그렇죠.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들면은 예산이 모자라니까 지금 또 정부 예산을 줄인대요. 지출 예산을. 예. 그럼 복지 민생 예산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생 대책 안 내놓는 거예요. 교통비 지원 독일처럼 교통비 지원해 주면 안 내는 미국처럼 인플레 수당 서민들에게 네. 물가 인상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당 안 주는 거고요. 부가세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 서민 중산층 증세입니다. 그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들이 전부 다 네. 우리 서민이 대다수잖아요. 다 내는 거죠. 그렇죠. 그 올리면 전부 다 서민들만 네. 죽이는 바로 거죠. 바로 물가 올라가니까.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네. 거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대신 받아가 납부하는 네. 것만 하는 거니까 네. 부가세를 올린다는 것은 서민들을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이름이 조남이 추경호죠. 예. 그래서 추경을 계속하나 봅니다. 저도 보세요 이런 예. 느낌입니다. 제가 두 분이 하실 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추경을 잘해서 민중들 민생을 도와라고 그러는데 추경은 안 하고 윤석열 경험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야, 문제죠. 저보다 100배 민중 추경, 민생 추경, 민주 추경을 해라 이놈들아. 아, 왜 지금까지 경찰국이니 경호국이니 내세워가지고 예. 윤석열 김건희 비호마하고 있냐. 네네. 반드시 불덩이 같은 신발 받게 될 겁니다. 추경은 심기 경호를 하나? 예. 윤석열 김건희 집단의 부자 감세의 기조에 충실한 중에 이제 부자 감세 경호를 하는 거죠. 네네. 하여튼 오늘 그 지금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제작진도 지금 퇴근해야 한다고. 아 예. 그래서 오늘 비오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더 비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오늘 그 안진걸 소장님을 보면서 우리 저 민주당에서 빨리 우리 안진걸 소장님을 모시고 한번 강의를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니즈를 좀 만족시켜 줄 건지 그게 사실 해야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수업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고요. 오늘 두 분 오늘 방송하신 소감 짧게 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우리 총장님부터 예. 오늘 우리 안 소장님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예. 제가 오늘 좀 듣는 입장이 있었고요. 예. 또 우리 안 소장님 하신 일을 좀 많이 격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 모두가 아유. 이 바깥에 지금 오늘은 비가 와서 그렇지만 너무 큰 땡볕이 대단하다. 네, 그렇죠. 아스팔트에 네. 숨이 칵칵 막히는데 그 예. 현장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목청을 올리시는데 몸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땀이 정말 거의 샤워장처럼. 아이고. 예. 샤워장이 아니 그 뭐죠? 땀이 사우나. 사우나 같은 사우나 집회였어요. 완전 사우나 집회. 노린 것 같은데. 일부러. 너무 힘든 예, 괜찮습니다. 뭐 저는 뭐 가다가, 길거리 투쟁 인생 네. 벌써 34년째. 생수라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뛰어들어서
생수라도 한 번씩 이렇게 참 아유. 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예. 청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도 청장님한테 많이 배웠고요. 또 우리 안홍구 TV 정말 빨리 10만 구독자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이 안홍구 TV 함께 일하는 일꾼들 생계도 훨씬 더 풍성하게 되고 그래야 또 우리가 내수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노동자 맞습니다. 서민들의 급여가 올라가야지 물가 인상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인한 그 뭐라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이 구매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갑 있는 돈도 지갑 다 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극심한 내수 침체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네, 경기는 그쵸.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쵸. 되면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해고 같은 것도 생길 건데 윤석열 정권이 마침 부당해고 아니 해고도 뭐 함부로 하겠다고 또 표방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기업들이 부당 노동행위는 봐주고 노동자들만 해고하겠다. 그래서 제대로 할 말씀을 해서 저도 마무리 말씀드리면 일단 민주당이나 정의당 야당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요. 사상 최악의 정권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뿐만 아니라 민생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단의 이 무속 비리 비선 정치검찰 집단인데 이 자들 강력하게 견제와 투쟁을 해야 되고요. 총체적인 저항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지금 물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그렇죠.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그다음에 공공연 급등까지 칠중고를 겪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분들의 편에 서서 서민 중산층의 정당이라면서요. 민주당이 정의당이 노동자라든지 서민들, 빈민들의 정당이라면서 그러면 정말 최전선에서 이 민생 문제, 지금의 최근의 민생고, 그다음에 국민 경제 위기 이걸 극복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촉구하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내일처럼 나서야죠. 그런데 굉장히 보면 좀 없어요 지금 너무 그렇게 나서는 분들이 없고 한가해 보이고 굉장히 정치인들이 귀족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민중 정치, 민생 정치, 민주 정치로 가자 이런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여러분 꼭 좀 새겨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또 믿어드리고 또 지지해 드릴 테니까요. 이 이야기 귀에 꼭 그리고 가슴에 좀 새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그 안홍구 TV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안홍구 TV에서만 볼 수 있는 서계동 빗소리가 이제 쫙 깔릴 겁니다. 예, 서계동 빗소리 들으시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안홍구 TV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주무세요. 잘 자요. 안녕히 계세요.